네, 겨울답지 않게 이 한동안 포근했던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. 항상 이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 시승할 모델은요, 이 볼보 자동차의 S60입니다. 예, 볼보 자동차가 안전 얘기만 하다 망했다. 예,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. 이 볼보 자동차가 안전한 자동차를 대표하고 또 추구하는 것은 맞죠. 뭐 그렇다고 회사가 망한 원인으로 보는 건 좀 황당한 해석이었는데요.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람의 시각이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 볼보가 안전한 자동차라는 이미지는 이 3점식 안전벨트나 또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, 또 시티 세이프티, 또 뭐 긴급 제동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이 첨단 안전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또 양산차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굳어진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뭐 중국으로 회사가 넘어간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변화에 좀 인색했던, 그리고 이 트렌드를 읽지 못한 보수적인 상품들을 좀 고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볼보 자동차 대부분의 모델들을 보게 되면요, 이 몇 세대를 거치면서도 외관은 물론이고 또 인테리어의 변화에도 아주 인색했거든요. 이 특히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골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아주 지독하게 우려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이런 볼보 자동차가 어떤 변하기 시작한 계기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아우디를 거쳐서 이 폭스바겐 디자인 센터장을 지낸 토마스 잉헤란트라는 거물 디자이너를 영입한 때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볼보의 전통에 확실한 변화를 녹여내겠다는 것이 토마스 잉헤란트의 첫 번째 과제였는데요. 바로 그 첫 결과물이 XC90입니다. 이 디자인, 또 실내 구성, 뭐 소재,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보의 과거를 싹 잊게 만들었는데,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차 볼보다 뭐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XC90처럼 뭐 혁신적인 변화의 맛은 조금 덜하지만 요즘 볼보 자동차 대부분이 예전에 어떤 그런 보수적이었던 이미지들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고요. 대신에 그 자리를 모던함으로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볼보 자동차의 세단 라인업 가운데 가장 작은 S60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차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 S60은 중형 세단입니다. 이 크로스 컨트리라고 해서 AWD, 그러니까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이 탑재된 모델도 있는데요. 이 차는 이 전륜 구동 방식입니다. 이 크기를 보게 되면 전장이 4635mm, 또 축거가 2775mm니까 국산차로 보면 소나타보다 조금 작고요. 벤츠나 BMW의 같은 세그먼트하고 비교를 해도 이 사이즈는 조금씩 작습니다. 그냥 봐도 이 아담한 사이즈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. 이 겉모습을 보면 볼보답지 않게 아주 많은 치장을 해놨습니다. 이 전면을 보시게 되면 그릴하고 또 그릴바, 뭐 또 인테이크 홀 이런 데에 크롬을 좀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.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크롬을 많이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, 뭐 이런 어떤 그 구성품들의 요소가 수평감 있게 잘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또 형편없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후드 캐릭터 라인을 보시게 되면 아주 독특합니다. 이 단면을 아주 크게 해놔서요, 이 차가 좀 넓어 보이게도 했고 차체 전체를 조금 낮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볼보 자동차 특유의 매끈한 루프 라인하고 이 듬직한 그린하우스를 S60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. 이 리어 부분은 램프에서 S60이 볼보의 한 식구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. 이 트렁크 핸들을 강하게 치켜 세웠고 이 듀얼 머플러하고 이 깔끔한 디퓨저로 마무리를 해놨죠.
이 인테리어는 세그먼트나 이 차종을 가리지 않고 뭐 대부분 통일성 있게 가져가는 볼보의 이 상품 구성 전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벤츠나 또 아우디, 뭐 BMW 같은 어떤 그런 동급의 프리미엄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감성들은 솔직히 크게 전달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이 대시보드나 도어 안쪽 그리고 핸들 뭐 이런 데 사용한 소재도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소재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이 광택이 덜한 메탈 가니시가 그나마 눈에 가장 띌 정도로 아주 소박한 그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또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그런 세단이라면 적당한 사치를 좀 부려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계속 남는 것 같습니다. 예, 실내 전체를 감싼 블랙 컬러도 좀 지나치게 이 단조로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XC90이나 SU90 같은 이 상위 세그먼트와의 어떤 그 상품성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. 이 경쟁사를 보게 되면 이 세그먼트에 따라서 인테리어의 소재나 고급감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주지 않고 있거든요. 네, 대신 그 블랙 컬러의 어떤 메탈 그리고 이 공간 구성이 아주 좋은 어떤 센터 콘솔 또 꼼꼼하게 빈틈없이 마감된 어떤 그 패널 같은 것들은 볼보답게 아주 야무지다는 것, 예, 그거는 칭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클러스터가 아주 볼만합니다. 이 어댑티브 디지털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. 이 하나의 서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옆으로 냉각수 온도계하고 또 연료계를 이 수직으로 수직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에 운전자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이 퍼포먼스, 엘레강스, 에코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어떤 그 표시되는 정보나 이 컬러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. 조명을 좀 바꿔보면 나름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뒷자리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공간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평범한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예, 시승차는 SU60 디퍼, 예, 디젤 세단입니다. 이 디퍼는 4기통짜리 이 드라이브 E, 예, 볼보가 얘기하는 드라이브 E 디젤 엔진을 말하는 건데요. 2.0L 트윈터보로 출력 190, 또 토크는 40.8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상당히 높은 성능 재원이죠. 이 벤츠 E클래스나 또 BMW 5시리즈의 같은 배기량과 이 수치가 이 비슷합니다. 이 특히 이 토크가 아주 좋은데요. 엔진의 전수가 이 1750부터 강력한 토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차체를 끌고 튕겨 내보내는 힘이 아주 인상적이고 또 경쾌합니다. 이 5기통이나 6기통 엔진도 뭐 이 정도 박력 있는 이 발전 성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여기에도 볼보가 자랑하는 어떤 그런 최초의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인젝터마다 칩을 달아놔서 연료 분사 압력을 체크하고 분사량을 조절해주는 iAT라는 연료 분사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예, 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연료 분사량을 어떻게 제어하고 또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있다고 봤을 때, 예, iAT는 꽤 성공적이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예, 덕분에 달리는 기본뿐만이 아니라 이 8단 자동 변속기하고 올려서 16.3km의 복합 연비라는 아주 높은 그런 연료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달리다 보면 표시 연비보다도 더 높은 어떤 그런 연비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. 뭐 성능뿐만 아니라 이 연비도 아주 잘 잡아놨다는 얘기가 됩니다. 자, 진동이나 소음은 뭐 보통의 디젤 차 뭐 딱 그 수준입니다. 뭐 가솔린 차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. 뭐 그건 좀 뻥이고요. 예, 형편없는 차나 또 SUV 같이 차체 진동이 조금 심할 수밖에 없는 차종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다. 뭐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성능이나 또 연비 뭐 이런 것들이 인상적인데
이런 것들보다 이 탄탄한 허벅지가 개인적으로 더 인상적이었습니다. 예, 다이나믹 샷이라고 들어보셨죠? 이 차체 강성은 물론이고 이 바디를 견고하게 설계하고 또 무게중심을 낮춰서 이 반응과 민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요. S60에도 제공이 되면서 이 코너를 조금 거칠게 몰아도 좀 빠르게 예, 다시 자세를 잡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잘 잡으면 만족스럽게 자기 차로를 지키면서 예, 코너를 벗어나고 있습니다. 예, 차체 뒤쪽의 안정감도 매우 뛰어난데요. 예, 뒤축의 균형을 적절하게 잡아주고 있고 또 급제동에서 어떤 그 나타나기 쉬운 패드 현상도 잘 잡아놨습니다. 예, 코너링이 좋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네요. 예, 코너 트랙션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죠. 이 전륜차의 약점인 이 언더스티어를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잡아놨습니다. 반면에 이 조향 정밀성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약간 이 겉도는 느낌도 좀 들고 있고요. 뭐 이 때문에 뭐 핸들의 어떤 응답성이 빠르다거나 뭐 정확하다거나 정밀하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. 뭐 이 차가 2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을 한 차이기 때문에 어떤 뭐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차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. 뭐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, 내구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서스펜션은 무게중심이 낮은 구조에 맞게 예,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, 후륜에는 멀티링크를 달아놨습니다. 이 차체 무게를 좀 받아들이고 또 거친 노면을 튕겨내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아주 부드럽게 가져가고 있는데요. 여기에 그 모노튜브 댐퍼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뭐 승차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볼보가 주구장창 안전에 집착을 하다가 망했다. 예, 나름 업계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됐었다.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요. 하지만 뭐 안전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회사가 망할 이유는 없겠죠. 뭐 그래서도 안 되고요. 볼보가 이 차급이나 차종하고 상관없이 가능한 많은 그리고 첨단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점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S60은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뭐 조만간 새로운 연식 변경이나 세대 교체가 뭐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. 디자인, 공간, 뭐 성능 사실 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의 볼보 S60이 예, 불티나게 팔릴 정도의 어떤 상품성을 갖고 있는 자동차는 아니거든요. 그냥 뭐 수도분하고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는 그런 정도의 관심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. 뭐 제 개인적인 차도 사실 볼보입니다. 나름 어떤 여러 가지 묘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타고 있는데요. 뭐 도어가 닫히는 소리처럼 아주 사소한 부분도 그렇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보의 시트가 완성차 중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래서 더 오래 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. 뭐 내구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. 예, 무엇보다는 실용적인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S60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격도 아주 좋죠. 이 차가 4,770만 원. 예, 벤츠나 BMW의 어떤 그 동급하고 비교를 하면 예, 1,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.